보자. 오우, 엄청나게 했는데? 나도 자, 한번 해라 그랬어요. 맞나? 자, 선생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자민이가 한번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말하게 됐으니까. 자,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것은 빨라요. It's fast. It's fast. fast 해도 되는데, fast 약간 독일어 발음 같다. 뭐, fast 말고, fast. Best. 그치. 그 다음 거 할게.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그렇지. train. 그렇지. look at the train. 기차가 train이다. 그치. 그 다음에 그것은 느려요. Look at, it's slow. 그렇지. it's slow. 그 다음 거 한다. 그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오케이. 그것은 빨라요. It's fast, fast. 그렇지, it's fast. A가 에 소리 나는 거야. I, E, R, G?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공책에다가, 그것은 빨라요. 한번 쓰고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 아주 좋았어요. Very good. It's fast. 근데 fast가 무슨 뜻이니, 자미나? 빠른. 그렇지. 무슨 시예요? 잠깐만요. 응? 하다시? 자, 시는 몇 가지 시가 있다? 제일 중요한. 이름시. 아, 하다시. 그렇지. 하다시. 그 다음은? 이름시. 이름씨, 그렇지. 그 다음에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떤 시? 그렇지. 어떤 것을 만든다 했어. 어떤 시. 그 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그렇지. 어찌시 있다 그랬지. 그러면 빠른이란 말은 그네 가지 중에 뭘까? 어떤 시? 빠른 자동차 이런 말할수 있지. 네. 그치. 그니까 그건 어떤 신 거야. 그치. 오케이. 알겠어요? 네. 빠른의 반대말은 뭐예요? 느린. 느린. 영어로 뭐죠? slow. slow. 그렇죠. 그러면 slow도 무슨 시일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자, 그것은 빠르다가 영어 문장으로 뭐였더라? It's fast. 그렇지. it's fast지. 근데 거기 it는 뭐의 줄임말이지? It 뭐의 줄임말일까? 그렇지, it is의 줄임말이지, 그렇지? 네. 그러면 is를 보고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is가 뭐다?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지. 그렇지? 비동사 네. 뒤에 무슨 시가 있으면 하다시. fast가 무슨 시였지? ?네? fast가 무슨 시였지? 어떤 시?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있으면, 어떤 시? 어떤 시가 있으면, 거기서는 is fast를 얘기하는 거야. is fast의 뜻이 뭐가 된다? 그것은 빠르다. it까지 합치면 is는 그것이니까. 그렇지. 그것은 빠르다. 그렇지. is fast가 무슨, 어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에서 빠르니 빠르다 됐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is가 하다시 붙어, 그렇지? is fast가 fast만 있으면 무슨 시였는데, 어떤 시 어떤 시였는데 is fast가 되면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시 하다시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빠르지 않다는 뭘까? It's slow. 그렇지. it's slow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할때 not 알지? not, not. 네. 그렇지. 그러면 빠르지 않다 할 때는 뭐라고 해도 되냐면 it's not fast라고 해도 되는 거야. 네. 뭐라고 해도 된다고? It's not fast. 그렇지. it's not fast하고 it's not fast하고 그건 뭐하고 같은 말일까? 그것은 느리다. 그렇죠. 영어로?
It's slow. It's slow. 그렇지. 오, 자민이 잘하는데. 잘했고요. 그 다음에 look이 무슨 뜻이지? Look.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그렇지. 뭐라고? 보다. 보다. 그럼 무슨 시예요, 그건? 어떤 시? 보다잖아. 보다. 보다 먹. 하나씩. 그렇지. 보다,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이런 말들은 전부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그치. 그러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쓰는 건데, 거기서는 뭐 배를 좀 봐주세요, 기차를 좀 봐주세요, 제트기를 좀 봐주세요라고 뭐 부탁하는 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look이라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한 거야. Look at the boat. Look at 뒤에 이름씨가 나오면 어떤 것이 나오면 the boat 어떤 것이잖아, 그치? The train 어떤 것이지? The jet 어떤 것이지? 전부 다 이름씨야. Look at 뒤에, 그렇지. Look at 뒤에 이름씨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자민이 열심히 했고 22번이나 복습했고 훌륭해요. 그럼 다음 시간, 다음 무슨 요일 수업이지? 수요일. 수요일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C에 18 있지? 그거 복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면 돼요. 네, 오늘 수고했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 주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